다음에 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게시물 수정. 자, 수정이면은 뭐죠? 모디파이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삭제도 이미 미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오죠? 다음에 제 생각에는 요 버튼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 링크 버튼이 좀 많이 쓰이니까 제가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로고의 컬러는 스카이블루 정도? 이렇게? 일단은 그냥 그리고 이제 삭제 같은 경우는 이게 클릭을 하면 바로 삭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온 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 클릭을 여기 펄스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원래 A는 클릭하면 여기로 이동하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게 false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만 요걸 한다. 그러면은 요거 불렀을 때 정말 삭제 하시겠습니까? 해서 취소 누르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요? 얘가 false로 바뀌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참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돼버리는 거.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게시물 상세 페이지에 삭제.
삭제 수정 버튼 추가.